예, 지금 그 김대웅님이 보내신 그 APS-M 증상은 저희가 이제 그 AS 게시판에 있는 걸 다 확인을 했고요. 일단 지금 이게 이제 그 조종기 타르니스 쪽과 호환성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 수신기 문제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스펙트럼 조종기하고요. 다음에 이제 AR8000 수신기, 다음에 이제 그 써놓으신 대로 아날로그로 1번부터 8번까지 좀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스크래치 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저기 그 김대웅님이 보내신 그 제품이 맞고요. 일단 USB로 연결해가지고 일단 지금 전원선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시장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USB는 컴퓨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하고요. 자, 처음에 이제 LED 들어오죠? 들어오고, 전원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GPS도 확인을 해봤는데, GPS 상태도 지금 정상인 것 같습니다. LED가 이제, 예,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처음에 보라색 들어왔다가, 빨간색이 들어오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액티브가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다음에 이제 그, ZXM을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요청을 하신 대로, 그, 채널 1번이 스로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채널 1번 선이 따라가면은 여기 예, 스로틀이 연결되어 있죠. 2번이 엘로론, 다음에 3번이 엘리베이터, 4번 러더, 5번 기어, 6번 옥스원, 7번 옥스2. 이렇게 일단 7개만 연결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컴포트 연결해서 커넥터 하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베이직으로 쿼드. 예, 쿼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직 선언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리시버는 컨벤션 타입이고 여기 매뉴얼 에티 GPS 밸런시드 되어 있고 인텔리전트. 예, 개인은 지금 뭐 디폴트 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채널 맵핑에서 지금 보시면은 스로틀이 여기 1번. 예, 1번에 되어 있고 그 스펙트럼 계열은 엘로랑 엘리베이터 러더가 다 리버스예요. 리버스고 2번 엘리베이터 3번 러더 4번. 나머지는 이제 뭐 저 채널 할당하기 나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제로로 되어 있죠. 쭈루룩 4개가 제로고요. 자,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고 자, 여기 나왔을 때 OK를 누른 다음에 자, 엘로론을 한번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오른쪽, 업, 다운 그다음에 러더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스로틀을 다운 자, 업입니다. 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틱을 다시 5, 4, 3, 2 예, 여기 보시면은 자, 0으로 되어 있죠. 예, 0으로 맞추고, 다음 이제 여기를 스탑. 예, 스탑을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스로틀 채널 여기를 좀 이제, 예,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고, 여기 스로틀 채널이죠. 자, 스로틀 채널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지금 증상이 보시면은 1대 내려갔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예, 키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예, 아주 리니어에서 잘 먹죠. 예, 빨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예, 빨리 올렸다가 빨리 내렸다가. 지금 보시면은 그 동영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스로틀 채널이 튀거나 이런 문제는 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로틀이 2번이죠. 지금 퍼센트 2% 올라갔죠. 여기도 정확히 2%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만일에 23% 지금 여기 보시면 23이라고 적혀 있죠. 예, 여기도 보시면은 뭐 20, 23이니까 거의 근사치죠. 자, 다시 20으로 내리면은 20까지 내려가고 자, 다시 55로 올리면은 지금 여기 55죠. 예, 여기도 55입니다. 지금 스로틀 채널은 제가 이제 아까 요 동영상을 찍기 전에 2번이나 3번이나 다 임의로 다 걸어서 해봤는데 지금 이 컨트롤 자체는 좀 지극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게 비행기 모드인지 헬기 모드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모드에서 그 페이스에이프가 걸려 있으면은 예, 중간에 페이스에이프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그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 헬기 모드로 쓰시는 분들은 그 피치 채널에 이제 그 킬 저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예, 이제 피치 커브를 이렇게 그어서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피치 커브가 바닥이죠. 이게 이제 에티 모드, 아 매뉴얼, 여기 이제 매뉴얼 모드, 에티 모드, 그다음에 이제 이게 GPS 모드. 다음에 이제 홀드 키를 딱 치면은 이제 홀드 키를 치면은 여기가 페이스에프 존이거든요. 이 페이스에프 존을 가게 되면은 그 저기 스로틀이 무조건 센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센터로 갔다가 이제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스로틀은 뭐 여전히 예, 아주 깨끗하게 좀 잘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튀는 증상은 전혀 없죠. 예,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타라니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그 펄스 신호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후타바 JR 스펙트럼 계열은 지금 다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증상을 진단을 해보시려면은 그 타라니스 조종기 외에 다른 조종기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